더불어민주당 동두천, 연천, 양주시, 을 민주당 후보 남병근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이제 바꿔주셔야 합니다. 바뀌면 희망입니다. 바꿔주셔야 합니다.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경제폭망, 민생파탄, 윤석열 정권을 반드시 심판해 주셔야 합니다. 전쟁 불사에 평화 대신 전쟁을 이야기하는 이 무도한 윤석열 정권을 꼭 심판해 주십시오. 우리 동두천, 연천, 은현면, 남면 민생이 어렵고 파탄 지경입니다. 연천은 인구 소멸지역이 됐습니다. 우리 동두천도 4년간 약 1만 명의 인구 감소가 이루어졌습니다. 경제는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 8년간 이 지역을 대변해온 국회의원은 그간 지역경제 회복과 주민의 삶을 위해서 특별히 해놓은 실적이 없습니다. 3대가 행복한 동두천, 연천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지금 3대가 행복하십니까? 제가 어제 그제 신시가지 식당을 다녔습니다. 4년 전부터 손님이 3분의 1 이상 반토막이 나 있습니다. 그리고 진실하지 못하게 정작 본인 가족은 저 좋은 타지에 거주하고 있는 이런 위선적인 후보, 진실되지 않은 후보를 이번에 반드시 심판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 동두천, 연천이 99년도 그 인근에 어떤 큰 홍수가 수해를 받았습니까? 막대한 수해 피해를 본 그런 동두천, 연천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수해 현장에 가서 비나 좀 잘 왔으면 좋겠다, 사진 잘 찍히게, 이런 망언을 했습니다. 얼마나 참담합니까? 또한 얼마 전 그 여당 후보가 공천되는 날, 그날이었습니다. 77개 단체가 가입한 총선 시민네트라는 시민단체에서 전국에 300명이 되는 의원 중에서 꼭 공천을 받지 못해야 될 대상을 선정했는데 두 번째로 공천조선 안 되는 그런 의원을 뽑혔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여당은 그날 저녁에 단수로 공천을 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저 남병근은 하필에서 태어나서 상패초등학교를 나오고 동두천에서 중학교를 다니고 저 마차산 밑에 신고등학교 농과를 졸업했습니다. 공직 30년 동안 청렴하게 바르게 해왔습니다. 저는 가벼운 징계 하나 없습니다. 당연히 전과도 없습니다. 저는 청렴해서 가진 돈도 별로 없습니다. 땅도 제 한 평으로 한 평도 저는 갖지 않았습니다. 바르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일 하나는 정말 잘했습니다. 전국 253개 경찰서 평가에서 저는 2010년도 보령서장 때 전국에 1위를 하면서 우리 직원 모두가 대통령 표창을 받았습니다. 그 힘든 영등포 서장시에는 경찰의 순찰제도가 20여 년 동안 잘못된 것을 제가 20여 년 고민하고 했던 그 부분을 실행에 옮겨서 대한민국 경찰의 순찰 패러다임을 바꾸고 그것이 그해의 최고의 대상으로, 국민을 감동시키는 최고의 대상으로 선정돼서 제가 경찰의 별이라는 경무관으로 승진을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동두천, 연천 지역에서 최초의 경무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항상 솔선수범했습니다. 그리고 밤낮으로 항상 연구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주민들한테 더 안전해질까?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이 더 안전하고 행복해질까? 늘 연구하면서 공직을 수행했습니다. 바르게 했고 누구도 갖지 못한 네 번의 서장을 그것도 평택, 부천, 영등포 그 힘든 데서 최고의 성과를 거뒀습니다. 열심히 해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힘든 경찰을 하면서 우리 직원들이 영혼이 맑아야 되고 감성이 풍부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일반 사람은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할 문화 경찰을 지향했습니다. 그래서 그 영등포 서장을 하면서 영등포 문화 포럼을 만들었습니다. 또 부천으로 옮겨선 부천 행복 포럼을 또 만들었습니다. 광화문 서울청에선 광화문 문화 포럼, 인천에선 인천 미추홀 문화 포럼, 마지막 우리 고향 경기북부 차장에서는 차장을 하면서는 천보 문화 포럼을 만들어서 우리 직원들이 일은 열심히 하지만 항상 정신이 맑고 깨끗하게 국민을 위해서 주민을 위해서 맑은 마음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저는 문화경찰을 지향했고 저는 2010년도 신인으로 등단해서 현재 150만 경우 13만 경찰이 참여하고 있는 한국경찰문학회장을 4년째 맡고 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어떠십니까? 윤석열 정권 여러분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도대체 제대로 된 민주주의입니까? 나라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159명이 죽어도 사과 한마디가 없습니다. 외교는 굴욕 외교, 경제는 파탄, 그리고 평화가 아니라 전쟁을 부추기는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윤석열 정권 심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두천, 연천, 은연면, 남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민생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국회의원은 그야말로 일을 잘해야 합니다. 그리고 매일 고민해야 됩니다. 연구해야 합니다. 당연히 지역에 머물면서 우리 지역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주민의 소리를 경청하고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 지역을 현안을 해결하고 발전시키고 미래의 비전을 창출해낼 수 있는지 끝없는 고민과 연구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난 8년간 여러분 어땠습니까? 과연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이 그렇게 잘해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일은 고사하고 수해 현장에서 막말이나 해서 우리 힘든 동두천 전 지역민들을 참담한 실망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었습니다. 시민단체도 두 번째 낙천 대상자로 뽑힌 우리 지역의 후보 여러분 냉정히 판단해 주시고 심판해 주시고 교체해 주시고 바꿔주십시오. 바꿔주셔야 바뀝니다. 바꿔주셔야 희망입니다. 저 일 잘하는 후보 남병근을 반드시 지지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